오케이. 자, 오늘은 짬뽕 밥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우선은, 자, 국물을 덜어온 짬뽕, 그리고 밥이 있습니다. 오늘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한번 다 말아 보도록 할게요. 평소에 이제 반 정도 먹는데, 오늘은 그냥 다 말겠습니다. 자, 밥을 말고, 한번 더 말아주고. 근데 여기 짬뽕은 딱 여기는 그 맛이야. 그 나트륨 잔뜩 들어간 그 자극적인 밥맛. 근데 밥은 다 뭉개지 않아요. 딱이 정도로 해주고요. 한번 이제 이거를 싹 뒤집어 줘야 돼. 이렇게 한번 뒤집어 줘야 이제 나름 잘 됩니다. 자, 사진 한번 찍고 할까요? 아, 안 찍었네. 까먹고 사진 안 찍었네. 자, 사진 한번 찍고 가볼까요? 아! 좋아요. 배달비 여기 1,000원입니다. 오늘 좀안 좋은 일 있어서 환장하겠습니다. 아, 오늘 안 좋은 일 있어요. 자, 짬뽕 밥과 짬뽕의 차이는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면이 들어있고 안 들어있건데, 원래 짬뽕 밥에는 당면이 들어가 있어요. 면 대신에. 그래서 훨씬 더 맛있는 갈비탕 그 느낌이 나는데, 요즘은 안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이 면이 국물에 먼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국물 맛이 좀 다릅니다. 뭐, 그 정도 미세한 차이에요. 어우, 진짜. 그 엄청 나트륨 맛이 나는 느낌 알죠? 건강에 안 좋은 약간 마라탕 맛. 국물밥 먹을 수 있냐고? 아, 당연히 먹죠. 근데 굳이 안 먹습니다. 딱배찰 정도만 먹지 배부르게 먹지 않아요 저는. 진짜 졸라 자극적이다. 매콤하게 좋네요. 한 그릇은 넣어두세요. 자, 당근은 약간 데코레이션이거든요. 저거 저런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저런 거 그냥 보라고 만든 거야. 저는 오늘 콜라 사이다 시켜서 사이다. 최소 주문 맞추려고. 1.5리터짜리. 음료수는 맞춤하잖아, 가격. 나중에 먹어야 되고. 역시 짬뽕 밥이 더 맛있어요, 요즘은. 콜라는 당연히 제로죠. 짬뽕보다는 밥이 좀더 맛있는 게, 좀 국물에 깊은 맛이 달라. 스프라이트 좀 테러 하냐고. 그냥 그런 데서 사는데, 나는. 굳이 제가 해? 아니, 음식이 맛없네. 바로 1점. 이런 거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안 해줘도 어차피 해줄 사람, 할 사람 하고, 에? 얼마나 그 사람들도 스트레스겠어, 에? 이상한 놈들 자기 기분 안 좋다고 음식 조금 맛없다 1점 날리는 데 있잖아. 그러더니 하세요. 어우, 맛있냐? 술안 먹습니다. 좋지도 않은 거. 그거 먹으면 밤에 게임도 못해. 술안 먹은 지 1년 됐을걸? 1년에 한번 마시나?
술, 담배, 커피 안 합니다. 나 더위사냥도 별로 안 좋아해. 더위사냥 요즘엔 그 맛이지. 아까 오렌지 맛.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커피 맛은 안 좋아요. 옛날부터 더위사냥이랑 그, 빠삐코. 애들은 그거에 환장한데 난 그게 싫었어. 그러니까, 초콜릿은 싫어하는데 새콤달콤 엄청 좋아해요. 그런 딱 차이.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배달이 난 뻔하긴 해. 쉬는 날이지. 이거 아니면은 내내 치킨, 스노이 먹거나 아니면 이제 아구찜? 술, 담배보다 해로운 게 냄프는. 아구찜 먹고 닭꼬치 먹고 파스타는 만들어 먹습니다. 스노잉은 무조건 치즈. 저는 스노잉이 제일 맛있던데. 그 아딸에 그 닭꼬치 팔거든요. 그거 좀 괜찮던데. 튀김 닭꼬치. 건강에 안 좋은 학원 앞에서 먹는 그 맛? 내내는 무조건 순살, 퍽퍽살이라서 순살 먹는 거 아니에요? 와. 거기는 100% 순 닭가슴살이라 거기서 먹으면 안 됩니다. 와, 카프리선이요? 아, 카프리선 티어표. 자, 1티어 북극곰, 복숭아. 자, 2티어 오렌지. 그 외에 이제 그 외에 딴것좀 엎어버리세요. 밥상. 알겠죠? 자, 만약에 사파리랑 그 무슨 트로피카나 있거든? 그거 주는 순간 그냥 밥상 엎어버리세요. 절대 안 됩니다. 뭐였지? 그 사자새끼 있으면 엎어버리고, 딸기나 그 과일 그릇에서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편의점에 사 먹으면 1,000원이거든요? 쿠팡에 사면 한 300원 합니다, 개당. 친구가 짬뽕 달라면 준다, 안 준다. 그거는 짬뽕을 좋아하는 거와 별개로 그냥 음식 욕심 없는 애들은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피크닉은 너무 이제 양이 적어요. 양에 비해 과정이 존나 귀찮아. 빨대도 꼽아야 돼. 도대체 뭘 시켜야 1시간 반째 안 오죠? 아니. 자, 첫 번째, 리뷰 이벤트 혹은 엄청난 할인. 두 번째, 뭐, 밖에 나간 고라니 보이나요? 1시간 40분만 어떻게 오지? 아무리 길어도 1시간이 맥스 아니에요? 뭐 가끔 막 10,000원 할인 이런 거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제주도는 배달 빨리 오겠다. 그렇지 않아? 아니 사방팔방 뛰어도 1시간 거리 아니? 제주도 진짜 초등학교 때 가고 나서 기억이 안 나. 요즘은 어디 갈까? 수학여행. 우린 경주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학생 수가 적어서 통제가 가능할까요? 우리 때는 그냥 저글링 한 부대 들고 다녀가지고 통제가 안 됐거든요. 나 그건 봤어. 수학여행 이제 코로나 심할 때는 하루 갔다가 집에 왔다가 하루 갔다 그렇게 한다던 그렇게 한거 봤어요. 노멀고 제주도의 면적은 구리시의 약 60배다. 헉. 와, 맛있다 오늘. 밥 다 말았는데도 많이 먹고 있죠? 여기지 단점. 해물이긴 한데 해물이 외계인밖에 없어. 좀 이제 게 새우 이런 게 좋을 텐데. 여기 쭈꾸미 있는데. 나 쭈꾸미 하나 있어 여기. 외계인 맨. 아. 근데 짬뽕이 나트륨 많다잖아. 근데 여기지 먹어보면은 나트륨 많은 거 느껴지네요. 혀로 느껴져, 혀로. 여기요? 여기 구리 맛집 아니 그냥 오랫동안 싸게 배달한 집이에요. 여기 구리시에 이 배달비 대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제 넘버 원투가 있었거든. 정확히 리뷰 만 개 전설의 집이 있었거든. 근데 그 집이 이제 영업을 안 하고 배달을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집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넘버2가 있어요. 넘버2 배달비 1,000원 그 집이 여기입니다. 그냥 좀 싸고 맛있어요. 딱 그 정도 맛이 싸고 맛있어. 1,000원 배달비 1,000원인데 뭐니 이거 그 양배추인가 본디? 원래 이 집도 최소 주문 얼마였지? 최소 주문 10,000원이었는데 이제 13,000원 올랐어요. 이제 시대가 변해서. 근데 그거 빼고는 여전히 맛있습니다.
그런데 리슨, 거기서 끝이 아니다. 요즘은 5% 할인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00원 할인. 그래서 배달비 거의 공짜입니다. 그런 집 있어요. 최소 주문 만 원인데 9,900원 이렇게 해놓은 집이 있는데, 그래, 그 집도 이해할 수 있어. 아니, 배달을 하려면 배달비가 드는데, 그 배달비가 2인분 이상 시켜야지 이제 메꿔진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만든 건데, 우리 둘다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최소 금액이 만 원이지만 한 16,000원 정도에, 한 17,000원 정도에 1인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하면은 서로가 윈윈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1인 세트 있는 집이 좀 있긴 많죠. 또 이제 배달비 미안하신 분들은 리뷰 이벤트 하잖아. 막 유부초밥 뮤피스 이런 거. 장사도 잘해야 돼요, 근데 결국엔. 자, 이번에 외계인맨 한번 해치워 보겠습니다. 오징어 맛있네요. 근데 저는 장사 못하겠어. 진짜 요즘 리뷰 보면은, 에? 못해, 장사 어려워. 후추 맛도 느껴지는데? 후추를 많이 넣었나 보다. 버리고. 자, 마지막 합시다. 다 먹은 것 같은데. 자, 마지막은 클래식하게 이 정도만. 끝! 단무지 뜯었는데 안 먹었네. 이렇게 오늘 마무리합니다. 엄청 맵네요. 참고로 국물은 당연히 덜어놨다. 내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짬뽕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짬뽕맘들 좋은 하루 되시고, 너크는 여기까지.